저희도 잡으시고요. 은행 도중에 옆이나 뒤를 돌아보시면 안 됩니다. 아, 왜 다 따로 앉아있어요? 좀 같이 좀 앉지. 왜? 같이 앉아요, 동생이랑. 남친은 어디 갔어? 동생 보고 있고? 아, 동생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앉지, 뭘. 야, 너 그 옆에 남자들하고 같이 앉아있니? 아우, 나 진짜 저 티셔츠 좀 어떻게 좀 하라니까, 내 진짜. 아우, 내 진짜 속상해 죽겠네. 자, 뒤로 커플 잡으세요. 몇 학년이니? 중3이야? 아, 진짜 충격적이게 들리겠지만, 알아들어, 알았지? 너 옆에 있는 사람이 동생 같아. 누가 봐도. 옆에 있는 형아들이 동생 같다고, 옆에 있는 형아들이 동생 같다고. 자, 뭐, 아니, 남친이랑 타지, 그러게 동생이랑 왜 타가지고,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혼자 여기서. 자, 다음 여기 두 분도 좀 만나드려야지. 우리 여기 안경 계신 우리 아가씨하고는 두 분 좀 대화가 좀 많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 뭐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밑에 내려가서 얘기하시면 되지. 뭐 때문에 그래요? 잡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잡지 말라고? 뭔 얘기했어? 아, 팬티 보인다고? 그래, 아이 좀 가려요, 좀 가리고. 그래, 좀 그러고 해야지. 남의 자꾸 보는데 아주 그냥. 죄송한데 옆에 가방 들고 타시는 분 자꾸 힐끔힐끔 쳐다보지 마세요. 네, 아이 자꾸 어디 힐끔힐끔 쳐다보세요. 아, 옆에 있잖아요, 옆에 계시잖아요. 여기도 부부 아니신가요? 아, 네? 아, 그냥 친구라고? 둘이 왔죠? 둘 다 애인 없죠? 아, 둘 다 애인 있어요? 아, 커플 맞아요? 아까 커플 아니라면서요? 그냥 친구라면서요? 아이, 뭐, 아유, 진짜 이랬다 저랬다 진짜 대학 같아. 아, 힘들다 진짜. 여기 두 번도 좀 만나드려야 되니까. 다리 말고 손으로 잡아주시는 거 어때요? 손으로 잡아주면 여자친구 표정은 더 밝아질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놓고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런 거 해야지요. 옆에 저 남자들이. 제네. 그래, 그런 거 좀 해줘요. 우리 부부도 뭐예요? 빨리 남편분, 빨리 아내분 좀 잡아줘요. 아, 여기 친구라 했나? 아니, 부부라면서요. 어? 아, 잡아줘요. 아, 그냥 잡아요. 아, 왜요? 아, 이럴 거면 이거 같이 왜 탔어, 이럴 거면. 아, 진짜 망가진 진짜 학생에 날려버리고 싶은데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것 같으니까 내가 참는다, 내가 진짜. 아, 자, 저곳에서 갈까요? 아, 왜 저 팬티 보인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좀 그만 보여줘요. 아, 좀 더 시원하게 우리 한번 이따 만나주면서. 아, 야, 중3, 너 그냥 옆에 여학생들하고 그냥 놀아. 자꾸 옆에 형아 지금 자리 없어 죽겠는데 그만 밀고 좀, 야. 아, 이제 오실 때 힘들겠어요. 거의 커플이라는데 자꾸 글로 가지 마시고. 아, 우리 안경 쓴 아가씨 왜 남친 챙기려니까 또 거기가 있어요. 남친 팬티 관리해요. 빨리 남친 팬티 관리 그러고 있지 말고. 거기 있다가 옆에 이거 커. 근데 못 본 걸로 할게요. 아, 남의 남자 허벅지에 손이가요. 이 사람이 그냥. 어차피 이거 영상 나오면 당신 끝났어. 이제 끝났어, 야. 자, 다음 여기도 남자들 두 명이나 될 것 아니면 뭐 아니야. 저 혼자서 지금 차렷시하게 생겼는데 아가씨 혼자 지금. 아니, 좀 한 번만 좀 챙겨줘라, 이 나쁜 놈들아. 야, 이럴 거면 니네도 그냥 남자끼리 오지. 얘 왜 데리고 왔어, 얘 왜 데리고 왔어. 어이, 좀, 야, 그래도 아가씨 데리고 왔는데 좀 한 번은 좀 챙겨줘야지, 나쁜 놈들 진짜. 야, 한 번만 좀 챙겨주라고, 이 못된 것들아. 야, 그 언니한테 가지 말고 빨리 총각한테 가서 빨리 도와달라. 그래, 거기 둘이 거기 일행 아니잖아. 저 옆으로 와서 총각들한테 가, 빨리. 너 총각들한테 가라고. 그렇지, 가, 빨리, 가. 가라고, 언니한테 가지, 말려. 아, 이럴 거면, 야, 너 그냥 네 명이서 왔다 그래. 남자 네 명이서 이러고 왔다 그래. 그래, 됐어. 이렇게 됐지. 그냥. 자, 우리 여기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는 처음인데. 한국에 살아요? 한국에 살아요? 아, 지금 한국에 살아. 산 지 얼마나 됐어요? 4년? 4년이면 한국말 다 알아듣네, 이 아가씨. 아이, 진짜 자꾸 못 알아듣는 척 해지. 혹시 여기서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요? 나이. 둘이 속이려고 속닥속닥 거리지 말고 나이 몇 살이에요? 어? How old are you? 아유, 나 누구랑 대화하지?
여기다 좀 만나주고 우리 또 많이 가야 돼. 여기 치마예요. 여기 치마? 여기 가만히 있을 거야 치마인데? 가만히 있을 거냐고 남자친구 빨리 챙겨 빨리. 아 나 이 중삼 진짜 너 안 비켜? 너 저기 여기 남았어 여기 거기 거기 밑에 그 남았어 거기 아니에요 자기 자리 잘 찾아가네. 아우 아이 짜증나게 빨리 치마 가려줘요 여자친구. 아 그래 네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 어 내 거야. 감히 딴 여자한테 빤스를 보여줘? 시켜버릴 거야. 자 우리 여기도 우리 아버지가 만나드리고 우리 청각대도 여기도 아버지 튀겨줘야 돼. 야, 누가 보면은 지금 아가씨 혼자서 지금 남자 5명 됐고 6명인가? 야 너 비켜. 너 학생이잖아 중3. 너 비키라고 그래. 이렇게 5명이 맞는 거야. 5명이 이게. 자 여기까지 만나드리고 30초만 쉬었다가 이제 정리할게요. 어깨 한 번씩 돌려줄까요? 아, 또 맞아갈까요? 이제 정리해야 되니까. 그래, 야, 남학생, 그래, 그렇게 옆에 있어. 그럼 되잖아. 아니, 가. 친구야. 인사해. 아니, 인사 한번 해봐, 인사. 친구라니까, 친구? 야, 친구해. 인사해, 빨리 인사. 여학생들한테 인사 한번 해. 손 흔들어, 빨리. 아, 손 한번 흔들어도 인사는 해. 친구끼리인데 인사 한번 해. 아, 뭘 부끄럼 타. 빨리 인사 안 해? 나도 안 해. 빨리 해, 빨리. 인사할 때까지 나도 안 할 거야, 빨리 해. 인사, 이렇게 손 흔들어줘야지, 손. 손. 안녕. 너네도 받아, 어. 야, 112에 신고해, 빨리. 자, 또 정리할까요? 우리 수고들 많이 다녔어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또 시원하게 한 번씩 튀겨주면서. 야, 중상, 너 왜 그래, 갑자기. 인사하던 얘가 이상해졌어, 이게. 머리 흔들지 마. 자, 우리 아무튼 우리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저희 우리 반바지, 우리 빤스 남친, 여자친구 자꾸 저다 남의 커플한테 가서 발길질 하려고 그러는데 좀 알려봐요, 참. 마지막은 이렇게 시원하게 한 번씩 튀겨드리면서 또 정리해야 되니까. 아, 여기 남았어요. 이거 서비스다. 자, 간다. 대학생들 간다. 간다. 그렇지. 자, 빨리 내려가. 아니, 어디 가세요? 누구세요? 이 사람 또 왜 나왔어? 아, 깜짝이야. 아니, 지어지 치마 가리네 했더니 지 혼자 도망가고 있는데, 저기. 자, 우리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우리 다들 수고들 하셨다고 우리 한번 더 튀겨드리고 정리할게. 아니야, 그 커플은 안 도와줘도 돼. 알아서 잘 하잖아, 좀.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빨리 와. 니네 때문에 여자친구 떨어졌잖아, 여자친구. 그래. 빨리 올라오세요. 다음에 한 번만 더 치마 입고 올라오기만 해봐. 아주 그냥 끝날 때까지 바닥을 굴려버릴 거니까 그냥. 자, 여기도 우리 다들 고생들 하셨다고 이렇게 한번 튀어드리고 이렇게 정리해야지. 아, 우리 여기 우리 빤스 영화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그 반반이 빤스 그 보여주지 마. 알았죠? 그 여자친구 화내잖아 지금. 성질내잖아 지금. 옆에 커플들 무섭겠어요. 자꾸 그 얼굴 내밀지 마시고요. 갑자기 또 자세를 바꿨는데? 어. 얘는 뭐지 도대체? 아니 빨리 너 오, 야 남자친구 껍데기 오이 자세가 조금씩 흥미진진해져. 돌고 야 얘네 도대체 오늘 몇 가지를 하려는 거야? 몇 가지를? 야 이 재수 없는 것들 딴 데 가서 할 것이지. 당신들 내려갈 때 2만원 더 내고 가세요. 이 아주 그냥. 자 고생들 많이 됐습니다. 우리 마지막 여기까지 만나드리고 정리할게요. 자, 문 열리는 거 확인들 하시고 우리 반대쪽 차례대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안녕히 가세요. 자, 자식분들 바로 올라오세요.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fted with the evil voodoo. Got me coming back for more, even when I've been screwed. Dolls full of pins, pierce my heart straight through. I got issues in my head, I like you in my bed, but you keep me on red. Oh, everything is like a test, I better not text or I'll come off desperat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sick of being the monster. Out of my head, under my bed, thinking something out of my nightmares, standing right ther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then will you get bored of killing me? So if I play dead, will you regret everything that you did, that you said?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you're doing. And my heart's black and blue from the bruising. I feel like when I'm with you I'm losing. I feel like you think that this amusing. Sitting there gaslighting and confusing. Was it me? Is it me? Am I deluded? I'm the one who's always sorry, the conclusion. Even though I offer all of the solutions. I wish you loved me like I love you, it's stupid. When I'm alone with you, I never feel lucid. I wish I wasn't struck by Cupid. I wish when I first saw you, I knew this. When I'm with you, I feel so useless. I feel diluted, my heart's been wounded.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aunt. Never really know just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an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it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But if I lay down and I play dead and I stay dead, baby you'll get. Thank you.